재밌고 알찬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책도 읽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재밌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그곳으로 공감 천안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요즘 슬로우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고 하죠. 이 천안에서도 자신의 일을 즐기면서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공감 천안이 소개합니다. 저희가 찾아간 곳은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인 북카페 산세입니다. 들어가 보면 여러 주제의 책들이 손님들을 반기고 있답니다. 또 벽에는 여러 가지 일러스트레이션과 그림들이 걸려져 있어 보는 눈을 즐겁게 한답니다. 북카페 산세에서는요, 몸에 좋은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한 음식을 만드는데요. 생협에서 가져온 재료들로 신선함을 유지해 만든다고 합니다. 맛이 좀 깔끔하고 담백하고 맛있게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식사를 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요.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도서관이라 해도 믿을 정도로 다량의 책과 다양한 종류의 책이 한 곳에 모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북카페를 하게 된 걸까요? 저희가 책 모임을 하면서 아, 이런 책 모임이 좀 천안에서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고 또 이런 거를 좀 만들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명이 이제 공동 투자를 해서 이렇게 북카페를 만들게 됐고요. 산세 카페는 시간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강의나 모임이 이루어지기도 한답니다. 혼자서 즐기는 곳이 아닌 여러 명에서 즐기는 산세답죠. 집중하며 강의를 듣는 손님들 어떻게 느꼈을까요? 일단 카페라는 공간이 편하고 평소에 왔던 곳이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또 편안할 수도 있었고 또 산세에는 종종 천안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기도 하는데요. 현재 카페에서는요. 홍순이, 문병수, 정상숙, 이영미, 4인 4색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작가들의 작품들을 즐기는 기분은 또 색다릅니다. 북카페 산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권의 책이, 한 잔의 커피가, 한 그릇의 음식이 우리 사는 세상의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도 산세로 와보세요.